오늘은 에어컨 필터를 한번 갈아볼까 해요. 아이오닉 5. 제품명은 9733L100 한온 시스템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차는 다른 차와 달라요. 다른 내연기관하고 일반 내연기관 같은 걸 쓰면은 조수석 서랍 밑에 있는데, 이 차는 이 프렁크 안에 차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본네트를 여시고 여기 프렁크가 이렇게 있어요. 프렁크 열고 여기를 여시면 이 안에 밑에 기어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 공기 방향 확인하시고 이렇게 쑥 빼시면 돼요. 어우, 많이 더럽네. 공기 방향 확인하시고 일단 한 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게 뭐 1만 킬로마다 갈아야 된다, 뭐 계절마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뭐 말이 많은데, 그냥 자주 바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년 동안 안 바꿨어요. 지금 처음 바꾸는데, 짠. 새 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나죠? 저는 여기다가 교체 일자를 적을게요. 장착일 2023 8월 오늘 8일 장착일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뭐 다른 분들이 헷갈리지 않겠죠? 추후에 뭐 했을 때. 그래서 에어플로우 밑에 방향으로 확인하고 그대로 이렇게 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장착이 됐어요. 장착일까지 적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해는 조립 분해 역순으로 이렇게 해서 에어플러그 확인 밑에 받고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끝. 그래서 끝났습니다. 끝.